소양강의 물결처럼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춘천과 경포대의 파도처럼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강릉이 만났습니다. 2024 K3 리그 25라운드 춘천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경기 춘천 동아스포츠타운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경원입니다. 선발 라인업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민축구단 정선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희근 골키퍼, 김호영, 조우현, 임찬열, 이지환, 민승기, 오창일, 이정호, 필리피, 김수정, 이대광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원준 골키퍼, 강성화, 박선주, 최랑, 최재현, 권성현, 까레카, 손정민, 황정현, 최성민, 김대중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2024 K3 리그 25라운드 춘천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를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올라오는데요. 가운데 연결, 주고받으면서 민승기 패스 연결. 앞페이스에서 공잡고 왼쪽 봤습니다. 잘 열었는데요. 그리고 왼발! 자, 지금 빠른 간결한 템포로 공격까지 시도했고 왼발로 마무리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이지환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내줬죠. 김수성이 내줬고 왼발 마무리까지. 춘천의 아주 간결하고 효과적인 공격 전반 2분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연결, 하지만 공 굴절되고 다시 한번 강릉 소유권 춘천권을 냈습니다. 올라오는데요. 자, 계속해서 역습 찬스를 맞고 있는 춘천. 자, 마무리까지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수비 앞에 두고 흔들면서 잘라들어 오른발! 뉴 포스트를 봤던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잘라들어오면서 김수성의 마무리인데요. 아, 오늘 김수성 폼 좋습니다. 잘라들어왔고 여기서 가마차기를 팟포스트를 하지 않고 니어로 찼는데요.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김수성 오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짧게 전개합니다. 손정민 오른쪽에서 올려주는데요. 가운데서 헤더! 한 차례 헤더를 훌쩍 뛰면서 추려봤습니다. 최성민입니다. 여기서 손정민이 뒤로 내줬고 왼발 크로스 그리고 최성민의 헤더까지. 아, 한 차례 또 잘 떼어진 세트피스가 나왔습니다. 아, 백길 패스 분명히 압박 걷어냈고 강릉 살려냈습니다. 가운데 연결합니다. 이선에서 공 잡고 왼쪽 봤습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연결! 그리고 아, 자, 지금 권성현의 슈팅이었는데요. 기습적인 침투 마무리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을 잘 받고 황정현이 가운데 연결. 지금 이제 권성현의 슈팅까지 연결되지 않았고 권성현 세도했고 이지환이 걷어내면서 강릉의 이 코너킥으로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권성현의 쇄도가, 그리고 전반전 추가 시간은 일단 다 흘렀습니다. 오른쪽에서 가운데 연결 오른발! 강력했던 슈팅! 최성민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성민의 슈팅 이후에 주심이 휘슬이 불리면서 전반전 이렇게 종료됩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후반전 경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진영을 벗고서 이번엔 왼쪽에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춘천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흔들고 있고 이 어린 팬들의 응원의 이 열정을 선수들이 봐야 합니다. 끌고졌고 오른쪽에서 슈팅하는 과정 일단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임찬현의 수비. 자, 권태영의 시도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슴으로 떨궈졌고 임찬현의 수비 잘 끊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가운데 한 번에 길게 찔렀습니다. 한 번에 까레카 쪽인데 까레카! 박희근이 잡아냈습니다. 축구의 진심인 남자 박희근.
여기서 최지현이 한 번 연결했고 까레카를 향한 패스 박희근이 잘 잡아냈죠. 필리프 몸싸움 까레카가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역습 손정민 올라옵니다. 왼쪽인데요. 수비 앞에 두고 흔들면서 왼쪽 갑니다. 측면에서 가운데 연결 그리고 오른발 까 최성민이 후반전 54분경 아주 귀중한 골을 뽑아넣으면서 스코어는 1대0 강릉시민축구단이 원정에서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아 최성민이 기도를 하면서 본인의 골을 축하하고 있고 감사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 최성민이 오른발 침착한 마무리 잘 밀어 넣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강릉이 앞서갑니다. 아 지금도 이제 침착하게 넘어지면서 조금 자세가 불안정했습니다만 잘 밀어 넣었죠. 아 아주 간절한 최성민 잘 넣었습니다. 아 이렇게 그럼에도 이번 경기가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강릉의 공격입니다. 이번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오른발 권태영 선수가 한 차례 오른발 슈팅 시도해봅니다. 아, 여기서 흔들면서 잘 줬고 권태영의 마무리였습니다. 가운데 연결 오창일 패스 하지만 다시 한번 수비 컷합니다. 강릉의 역습입니다. 빨라요. 흔들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 골대 맞고 나옵니다. 공 살아있어요. 권태영 가운데 연결 패스 주고받은 이후에 박스 오른쪽에서 오우 자 지금은 수비가 쓰러졌는데요. 자, 일단 다시 한번 강릉의 소유권 전개되고 있습니다. 권태영 왼발 슈팅 박희근 잡아냅니다. 한 차례 골대를 맞춘 슈팅. 아 김종수가 후반전 투입 이후에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대를 맞춥니다. 그렇죠 이 골대죠. 아주 강하게 골대가 후반전 이제 뭐 한 골 점을 했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한 번에 오 지금 순간적으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아주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남규가 최근 이 공격 포인트나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박기근이 오른발로 뿌렸고 자, 여기서 이남규의 패스 너무 좋았고 이남규가 올라가면서 크로스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크로스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춘천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가운데 연결하는데요. 가운데서 이번엔 황한준이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남규거든요. 이남규의 후반전 교체 투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춘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슬픔 가져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발로 속쪽에서 가운데 연결 헤더! 이남규! 역시 이남규 후반전 폼 정말 좋습니다. 아니 거의 지금 이렇게 갑자기 자려도 되나요? 이남규의 활약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쇄도를 너무 잘했고 라인 브레이킹 하면서 헤더까지 좋은 찬스였습니다. 이남규 대단합니다. 필이 하프라인에 넘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기 뿌리는데요. 왼쪽입니다. 늦게 떴고 보낸 거 강릉의 공격 흥글 돌면서 잘 보내냈습니다. 오른쪽 연결했는데요. 연결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권태영 한번 접고 권태영 흔들면서 가운데 연결
태클로 수유권 여전히 강릉입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하는데요! 강력한 오른발 무회전 슈팅. 자, 황정현의 모습입니다. 33번 황정현 오른발로 슈팅을 했는데 어우 뚝 떨어졌어요. 프리킥 날아옵니다. 가운데 헤더 골대 맞고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가운데서 오른발 맞고 나온 거 황한준 잡아냅니다. 아, 천천히 한 차례 안타까운 기회를 아쉽게 날렸습니다. 이 장면이었고요. 여기서 떨고 죽고 바이시클킥 황한준이 막아냈고 대체 잡아냈습니다. 자, 이번엔 이번에도 오른쪽 골대입니다. 자, 각 골대들이 한 건씩 해냈습니다. 누가 더 잘 버텨내느냐 싸움이 될 텐데요. 자, 춘천은 또 한 명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 오른쪽입니다. 한번 접고 가운데 연결 급박됐습니다. 아크 중앙에서 오른발 키퍼 맞고 나온 공 세컨볼 황한준 잡아냈습니다. 아, 자, 황한준의 선방 여기서 잘 내줬고 이 공을 그대로 때려봤거든요. 김우진의 오른발 강력한 슈팅. 그리고 끝까지 잡았던 황한준. 아, 기죠. 아, 충분히 한 골 터질 수 있는 시간인데요. 강릉 공격 오른쪽입니다. 권태영. 권태영 가운데 연결. 그리고 뚝뚝 치면서 오른발! 허키근이 잡아냅니다. 자, 여기서 권태영이 풀어줬고 왼쪽에서 홍석환의 오른발이었는데요. 아, 상당히 세게 갔는데 허키근이 아주 이 경기의 끝 어디로 갈까요? 올라오는데요. 반대편 수비 걷어냈고 그리고 주심의 휘슬을 불리면서 후반전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